이번 수업 차시에서는 UI 다섯 번째,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그 중에서도 LOI 두 번째, 과거와 현재의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탐구 과정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차시인데요. 이 수업에서 첫 번째 활동으로는 네모퉁이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모퉁이 토론의 주제는 문화는 변화하는가이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매우 동의, 일부 동의, 일부 반대, 매우 반대 중 자신의 하나의 의견을 정하고 그 의견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을 모아서 친구들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 탐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UOI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죠. 문화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LOI 두 번째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탐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화는 변화할까요? 문화는 변화할까요? 아니요. 우리 문화는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LOI 동안 쭉 우리가 탐구해보고 오늘도 이 탐구 질문 문화는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처음으로는 먼저 자기 주장 의견하고 근거를 정해서 이렇게 적어서 네모퉁이 토론을 할 겁니다. 네모퉁이 토론 여러분 해봤죠?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자, 스펙트럼 해봤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놓는 거. 네. 해봤죠?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스펙트럼도 이따가 해볼 겁니다. 이미 정해진 거, 정해진 게 바뀌는 게 안 돼서. 그럼 일부 반대하는 이유도 있어. 매우 반대가 아니라 일부 반대하는 이유.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매우 반대는 아니라고 했잖아. 가끔씩 변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써볼까? 언제 가끔씩 변하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근거를 나눌 건데, 자 누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겠죠. 맞아요? 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자신이 말할 때는 어떤 목소리를 얘기해야 돼? 크게. 크게 또박또박 얘기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잘 들리게 크게 또박또박 얘기해야 다른 사람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로 이동해서 친구들끼리 적극적으로 의견 나눠보세요. 문화의 세 가지 조건 어떤 게 있지? 사람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 사람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 사람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 사람들이 서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 반대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각 조의 대표들이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저희는 매우 반대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문화가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매우 동의하는 이유는 문화가 변하면 신기하고 새롭다. 두 번째는 문화가 변하면 재밌어진다. 3번은 문화가 변하면 전통도 조금 많아진다. 일부 반대를 고른 이유는 문화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풍속이 있어서 그 나라의 전통 노래, 음식 등등은 안 바뀌어서 문화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문화가 아니니까 세 가지로 문화는 변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변화하진 않아서 일부 반대여서. 학생들이 두 번째로 하게 될 활동은 스펙트럼 정렬하기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언어, 옷, 음식 등 다양한 문화가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1부터 5까지 스펙트럼으로 정렬해 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가 종류마다 어떻게 변화하는 정도가 다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문화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내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들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문화가 변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 하면은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문화 하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전통도 있고 전통 놀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전통 옷도 있고 또 음식. 음식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춤. 춤도 있고 노래. 전통 노래
그러면 여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문화별로 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화마다 변하는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기다 한번 포스트잇을 붙여볼 거예요. 자, 포스트잇을 모둠별로 줄 텐데 모둠별로 이 포스트잇에다가 한 장에다가 문화 하나씩 쓸 겁니다. 알겠죠? 하나씩 써가지고 그 문화가 많이 변할 것 같으면은 5에 가깝게, 적게 변할 것 같으면은 1에 가깝게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을 했다. 음식이라는 문화가 많이 변할 것 같으면 5쪽에 가깝게 하면 되고 적게 변할 것 같으면 1쪽에 가깝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문화를 써가지고 한번 다 같이 붙여보세요. 알겠죠? 모둠별로 책상 붙여봅시다. 자, 여기 하나. 눈사람 만들기. 그럼 그건 어디에 들어갈까? 음식 같은 건 어떨까? 많이 변하는 것 같아? 자, 음식은 4 정도. 같이 한번 이건 더 얘기를 해봐야겠네. 이거랑 이건 솔직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붙인 거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단계에 놓을 수 있었겠죠. 맞아요?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보면서 왜 그게 달랐는지를 얘기해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LOI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옛날 문화하고 지금 문화도 한번 비교해 볼 거고 그럼 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옛날 문화하고 지금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진짜 변했을까? 아니면 안 변했을까? 한번 직접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의견 쓴 거 있죠? 이거 의견 쓴 거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의견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안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놓은 근거가 그때랑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조사하고 탐구하고 했을 때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그에 맞는 적당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또한 이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활동을 하는 중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서로 생각을 나눠보며 서로 문화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차시로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과거와 현재 문화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문화는 변화하였는가 변화하지 않았는가 또 문화가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게 됩니다.